설아, 설아. 보호자분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. 난 그때 왜 선배 손을 잡았던 걸까? 이상한 걸 알면서 두려웠으면서 어쩌면 아닌 척했지만 나도 신경이 쓰였나 봐. 그 달콤한 미소 뒤에 있는 서늘하고 외롭고 아이 같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 선배가 나한테만 보이는, 나한테만 보여주는 그 맨 얼굴이 궁금했었나 봐. 형! 설윤아, 얼마나 다친 건 심각한 거 아니지? 갈비뼈가 부러져 장기를 다쳤다고. 어머, 진짜 어떻게 씨? 교통사고라니. 대체 어쩌다가? 여보, 우리 서울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죠? 어떻게? 저 홍설 씨 보호자분.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과 오른쪽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그리고 간 손상이 있었는데 현재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. 환자분은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고 아마 몇 시간 후면 깨어날 겁니다. 이 측두엽 쪽에 출혈이 남아있긴 한데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니까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 지켜보도록 하죠. 괜찮아, 괜찮아. 왜 백인아? 백인호 씨? 뭐, 너 뭐야? 너 뭔데 우리 이나 전화 갖고 있어? 이나 친구인데요. 지금 이나한테 사고가 생겨서 계속 전화했는데 연락 안 받아서 이나가 저한테 전화했거든요. 지금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. 무슨 사고? 무슨 일인데요? 아가씨, 계속 그럴 거야? 입 다문다고 아가씨한테 좋을 거 없어. 백인아! 또 무슨 일이야? 여기 왜 있어? 네가 또. 저 혹시 이나 동생분? 예. 아, 아까 통화하셨던 분. 이게 지금 다 뭔 일이에요? 너 괜찮아? 응? 이 아가씨는 멀쩡해요. 지금 다친 쪽에 의식이 없어 문제자. 예? 무슨? 아, 저도 이나 전화만 받고 온 거라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. 싸움이 났는데 상대가 차에 치는 바람에 많이 다친 모양이에요. 뭐야? 뭔데? 무슨 짓 했는지 알아? 왜 이래 너? 왜 이래? 일로와. 애가 무서워 사람 왜 이래 진짜. 사고야. 나 잘못 없어. 너 때문이야. 네가 나한테 그러지 말았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. 너 때문이야! 쓰레기 같은 게 씨. 아니 같은 게 씨.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. 근데 만에 하나 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도 가만 안 둬. 죽여버릴 거라고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야.
잠깐만. 의식이 없다는 게 진짜야? 그리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났으면 좋았잖아. 병원 어디야? 네가 무슨 염치로 저리 얼굴을 봐!